오늘 이제 30분 안에 제가 이 딱 떨어지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리허설 해보니까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정책 3단계 5개년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요. 10년 동안 해왔어요. 5년 직장을 나갑니다. 이제 세 번째 5년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변한 것은 지금까지 다문화 정책이 적응하는 것,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어요. 들어와서 적응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착입니다. 정착. 정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좀 더 실질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아까 우리 문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교육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한국 문화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언어 교육 혹은 세계시민 교육 다중문화교육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전혀 시도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말 할 게 많습니다. 네. 어려보세요. 네. 우선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지금 그 작년 9월 현재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200만을 넘었고요. 지금 그 결혼 이민자도 작년 9월 현재 15만 명 정도고요. 매년 1.5%씩 쭉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조선족, 베트남 쪽이 이제 제일 많은 수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도 서울, 경기 서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남이 이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부산 7,000명 정도, 울산 3,000명. 그래서 이 부울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울경 지역은 한 2만 명 정도, 결혼 이민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표를 보시면은 지역이 너무 어느 한 국가로 지금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 뭐 우리 정부가 좀 더 다양한 문화를 한국에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중국, 베트남, 조선족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네들이 이제 단독 그 주거 지역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한국 사람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도시가 몇 개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면 부산, 부산 안에서도 해운대 다르고 영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이게 맞는 그런 다문화 정책과 지원, 교육이 맞춤식으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힘든 상태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다문화 정책, 교육방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도 서울권에 굉장히 많다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죠. 이주 배경 자녀, 학생들 10만 명을 넘었고요. 굉장히 많죠. 이 학생들이 겪는 고충이 크게는 정서적인 것, 두 개는 학교 적응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학교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들만 이제 애를 먹고 있는, 그래서 이제 50% 이상이 이탈되는 그를 방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다문화 관련해서도 계속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정부가 예산은 뭐 투입은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부족하죠. 저기 부산의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학생들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이 지금 한 4,500명.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학교는 626개인데 김해 같은 데는 초등학교가요 100% 다문화 학생인 학교가 생겼습니다. 한국 학생은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지금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네. 중도 입국이 여전히 계속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중도 입국은 이제 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재혼해서 한국에 들어온 그런 경우 애가 이제 저쪽에 남아있다가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애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한국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나이는 15, 18, 이렇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가서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안학교 갑니다. 대안학교 카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이 이제 이탈되는 그런 경우, 부모 출신의 경우는 베트남이 지금 중국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중국, 일본 순으로 지금 있고, 내려보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순이고요. 좀 밑에 있는 캐나다, 영국, 이런, 일본, 이런 쪽은 좀 이제 그 하이테크 나라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쉽게도 지중해 쪽 관련되는 나라는 못 찾겠어요. 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네. 그 수가 적을 뿐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그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했었어요, 경상북도에서. 자기 한국어로 3분, 자기 엄마 부모 나라 말로 3분, 6분을 말하는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경상북도 도청에서 개최했대요. 소수 언어, 뭐 포르투갈, 스페인 소수는 아니지만 한국의 소수 언어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심사할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이에요. 이제 저한테 이제 오는데 포르투갈을 심사해 줄 사람을 좀 구해 주세요. 서울서 구하는데 서울서 어떻게 거기까지 내려옵니까? 구미까지 힘들거든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소수 수는 많습니다. 다수는 아닌데 계속 이제 국적의 다양화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난민의 경우는요, 우리나라 2008년에 365명이 난민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 2018년 6월입니다. 최신 자료예요. 9,200여 명이 신청한 상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번에 이제 뭐 예멘도 있었지만 난민을 신청한 사유를 보면 종교하고 정치적 사유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절대 다수다. 그런 거고요. 그 국가별 난민 신청자 비중을 보면 파키스탄이 현재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중국 쭉 해서 시리아, 네팔 이런 순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난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률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습니다. 이웃으로 살고 싶다 플러스 이웃이 난민 입국자가 옆집에 살도 좋겠다 하는 사람은 그 52% 정도 쭉 있어요. 그래서 저기 에이즈 환자가 옆에 살겠다 하는 것도 많이 높죠. 그런데 이것이 내 문제고 나의 문제고 실질적 문제에 봉착하면은 굉장히 낮아져 버립니다. 여성 전업주부 고졸주 학력 고소득층 대도시 지역은 전남 제주도가 마이너스 이웃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내려가세요. 변화 생략하고. 그 다음 조금 더 올려보세요. 지금 10, 아니 내려보세요. 다음 페이지. 네. 18년 현재 이 국제적인 그 추세가 뭐가 좀 담화 쪽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도 그렇고요. 영국, 뭐 프랑스 이쪽 뭐 좀 안 좋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문 교수 말씀하신 기회가, 이 위기가 정말 기회다 싶고요. 우리나라도 이 차에 지금까지 해온 다문화 교육, 다문화 정책을 전면 새로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계기를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요, 지금 현재 정부는 소수자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문화 쪽은 이제 친다문화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202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정점에 도달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제 그 그래프 꺾이는데 자료에 의하면 2050년까지 한 650만 명이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다. 애를 안 나니까 그 외국 사람 들어와야 살아야 되겠죠. 650만 명이면 부산에 이런 부산이 하나 있고 또 반 더 있어야 되는 정도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다문화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 네, 이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한국은 지금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문화가 진행되는 게 우리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진입하고 있는 단계. 3단계 이렇게 되면은 막 갈등하고 폭등 일어나고 뭐 이런 단계입니다. 3단계. 4단계 이제 다시 안정권을 내려가는 단계. 우리나라는 3단계로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단계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아주 위험한 3단계를 맞이한다. 그때는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불가능해요. 터질 건 터질 것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일랜드라든지 어떤 나라들은 3단계를 거치지 않고 2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가는 나라도 있어요. 굉장히 정책을 잘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 미래 다문화 사회는 반드시 올 것이 분명한데 얼만큼 준비를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아주 거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쪽으로 교육 이쪽을 제가 이렇게 문제점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요 동화주의가 있고 또 반대로 차별 배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식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이라든지 이 직장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배제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남미는 나왔는데 특히 남미의 경우는 인권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치안이라든지 그 직장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죠. 대답을 이제 내지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진지하게 한번 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렵지만 넘어가야 될 사안은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경제로 보면은 이제 특히 아시아권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제 일종의 신디아스포라인데요. 저는 정치적인 문제는 해법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이 생각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경제 쪽에서 다문화를 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뭔가를 좀 보여주면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또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 뺏고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 왜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해시키는 교육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자연스럽게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런 현상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좀 선도해가면은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매체를 잘 이용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사회적인 문제는요, 이 새로운 가정이 계속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다문화 가정이 결혼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혼을 해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륜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애가 나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좀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는 역시 경제만큼 풀기 힘든 그런 걸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우리 유학생들 많이 데리고 오니까 많이 또 이탈을 해요. 학교에서 그런 문제. 그 다음 예술, 아까 우리 문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분야입니다. 이게 이 머리로 부딪히는 문제들은 가슴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위 다문화 예술이 좀 더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면 좋은데 다문화 소설, 다문화 영화, 다문화 시, 뮤지컬, 뭐 연극 이런 것들이 다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작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3단계를 슬기롭게 넘기려면은 예. 인문학으로서의 다문화 이런 것도 요즘 조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나오긴 나옵니다만 많이 부족해요.
교육 쪽은 많이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의 교과서가 지금 1, 2, 3, 4학년까지 다 바뀌었거든요. 내년 5, 6학년까지 바뀌고요. 점차 이제 바뀌는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다 보니까 다문화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정책이나 이런 쪽도 목표, 목적 쪽도 굉장히 다양스러운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문화를 이해하는 지수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요 모든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다문화 이해 연수를 받으라고 해서 법이 통과됐고 원래 6월부터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건성으로 연수했다 이러고 말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진 않겠죠. 잘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중원 강사도 부산의 경우 30명을 선발해서 한국을 잘하는 이중원 강사들 30명을 선발해서 초등학교에 투입해서 지금 베트남 언어와 그 문화 이런 것을 이제 애들이 가르쳐요. 30명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갈 그런 계획인데 일선 교수는 학부용 형님의 인식 개선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법무부나 여가부에서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 이런 것이 이렇게 좀 그 안 맞습니다. 교육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 지자체 이런 쪽에서 뭐 각종 정부 기관에서 다문화 관련하지 않는 기관은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는데 많이 주목되기도 하고 또 서로 또 그 이해가 상충되어서 뭐 또 지지부진한 것도 있어요. 저런 것 다 정리되어야 되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의 생각은 문화 다양성 기반 교육 이제 다문화라는 말이 자꾸 부정적으로 들려서 다문화를 어떻게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학회조차 열렸는데 그 학회에서도 종일 사용한 용어는 다문화입니다. 뭐 말을 대체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말을 쓰자라고도 하는데요. 감수성 교육, 가치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실제 그런 것들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 사업단에서도 그런 것들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데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문화 적응 교육과 문화 소양 교육을 별개로 하고 한국인과 이주민에게 각각 이렇게 다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공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엠퍼시 쪽으로 해서 깊이 이해하는 그냥 근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깊게 이해해서 힐링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클리닉은 안 되겠지만은 아픔을 치유해주는 톡톡톡톡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감 교육이 다문화 교육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모든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공감이다, 공감 교육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책도 제가 하나 냈습니다만은. 그 배려, 존중, 상호작용 저런 것도 다 다문화의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들이거든요. 올려보세요. 그 다음 전문가 양성 이제 우리 동동여대 선생님 뭐 그 잘 하시는데 이 여러 그 다문화 사회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일단 양성해야 되고 그리고 양성된 전문가를 사회에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돼요. 사람은 학생을 길러놨는데 얘들이 어디 일할 데가 없다. 이래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나 교육부나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2급 자격증을 주거든요. 다문화 2급 전문가 자격 주는데 애들이 받고 졸업에 나가서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키워라 했는데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전부 그것만 바라볼 수 없고 계속 이제 빈자리, 필요한 자리를 찾으려고 이제 각 뭐 관련자들이 이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한번 보세요. 4번입니다. 그 새로운 어떤 부서가 이민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벌써 5년, 6년 전부터 했었어요.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다문화 지원 창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중복돼요. 그래서 예컨대 어느 한 구청에 10명의 다문화 가정 그 출신의 그 이주민 여성이 있다면은 10명 있으면요. 10명의 지자체 기관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서로 확보하려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디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내려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외국의 사례를 하나씩 들어도 뭐 몇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저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화주의를 유지했는데,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 것은 그 프랑스어 교육만큼은 정말 의무적으로 이렇게 맞춤식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이제 우리도 한국어 중심으로만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다 했거든요, 아까. 근데 이제 한국말 이중언어 교육, 다중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보태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 3단계를 펼치지만, 18년부터 2022년까지 여전히 한국 교육을 많이 하도록 지금 이렇게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언어 교육, 다중언어 교육이라든지 다중문화 교육이 지금 현재 정책에도 뒤쳐져 있습니다. 이거 많이 개선돼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 교사 대상의 어떤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어요. 그 우리 김해에도 외국인, 아주 다문화 자녀, 가정 출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 학생이 아니고 이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들,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하는 그 교육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이 선생님도 한국에서 자녀를 대학교 보내고 하려면 뭐 전혀 모르잖아요, 정보를. 그죠?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가 이제 열렸거든요. 많이 생겨야 됩니다. 결론은 뭐 지금까지 얘기했는 걸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30분.